그다음 중요한 건 종합과학성과 독립과학성이에요. 종합과학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학이니 심리학이니 다양한 여러 가지 학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에 뭐 심리학이면 심리학, 법학이면 법학, 사회학이면 사회학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교정학이라는 학문이 완성이 된다. 그게 종합과학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합과학성적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과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학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범죄자 비행소년을 통해서 범죄자 비행소년에 대해서 재사회화를 탐구하는 학문은 바로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을 건전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을 다루고 있는 학문, 바로 독립적인 유일한 학문이 되겠죠? 교정학입니다. 그래서 독립과학성도 존재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학문에 영향을 받는 독립과학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5번 교정학의 전개 과정 하면 제가 두 문자 뭐 감행교보라고 적어놨는데 이 교재에는 또 두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두 문자가 어색한 분들은 뭐두 문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놓고 여러분들 학습에 참고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잘 활용을 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교정학의 전개 과정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배치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배치를 뭐 하시오. 그러면 감옥학, 행형학, 교정교육학, 그 다음에 교정보호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발전했어요. 그래서 감행교보? 아, 이 순서로 발전했구나. 이거는 이제 공부를 딱 끝내고 말미에 위에 적어놓은 핵심 키워드를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은 뭐 활용하시면 좋겠다. 감옥학은 말 그대로 그 교도소 내의 감옥에 관한 학문이에요. 교도소 내의 질서라든지 권위주의적 시각이고 19세기 후반에 전개가 됐고 그러다가 행형학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적인 측면이 가미된 게 행형학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또 교정교육학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어떤 소질 환경에 따라서 범죄의 원인이 다르다. 그래서 결정론적 시각,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특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소질,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처분을 해야 이 사람이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교정교육학이고요. 그 다음에 교정보호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교정교육학적 측면에서 특별 예방적 시각에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처우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치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사고치고 들어오더라. 이 말은 기존의 이런 처우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정의롭게 처벌할 거는 그대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범죄인에 대해서 뭐 치료의 대상이다 뭐다 하면서 막 자유재량이 너무 많으면서 인권 침해 문제가 앞에 세대에서는 많았기 때문에 인권 절차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자. 그래서 이름이 교정보호론입니다. 이게 응보적인 시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응보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감행교보 네 가지 순서까지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6번 교정의 역사적 발전 과정 이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장 위에 이제 두 문자도 만들어 놨는데 복수 단계부터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까지 전개가 됐고요. 이 단계가 역사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갔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위 교과서라고 만들어 놨죠. 복수 단계라고 하는 거는 원시시대에 국가가 성립하기 전에 잘못의 사적인 처벌 때리면 때린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이런 사적인 형벌 바로 보복이나 응보에 초점을 맞춘 단계고요. 복수 단계.